이게 뭐냐면 딜런이에요. 내 슬리퍼를 신은 딜런. 왜 슬리퍼를 신고 있는지 말해줄래요? Sure. So for 2 weeks, I was wearing jogging, like running shoes every day for regular life and for running. And they're smelly and dirty, and so I cleaned them yesterday, thinking that they would be dry by this morning, but they're not dry at all. They're soaking wet still. So I'm wearing Geo slippers, and I have no other shoes available until U-Haul arrives. 그래서 아무튼 딜런이 신발을 사러 가는 첫 번째 이유는 아직 우리가 유홀이 안 왔다. 4월 27일 날 보냈는데 오늘은 며칠이죠? 15th. 네, 15th in... 진짜? Yeah. Are you sure? Yes. 15th. 15th인데 아직도 유홀이 안 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 텅 빈 집에 살고 있다. 너무 창백한가? 그렇다면 뭐 여러분들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니까. 제가 지금 한 2주째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사는 했어요. 저희의 뉴 아파트먼트에 이사를 했고요. 완전 통통 비어있죠? 캐나다에서 이사를 하는 게 뭐 그렇게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하고 이사를 진행을 했는데 현재 4월 27일 날 짐을 다 보냈는데 그 집이 5월 15일이 된 지금까지도 도착을 안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순 없으니까 제 데스크도 없고 책상도 없지만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서 지냈고요. 이제 여기에 도착을 했는데 브이로그를 너무 안 찍고 있으니까 이 텅 빈 공간에서 뭘 하나 하다가 빈집 투어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현재는 한 3개월 정도만 살 템포러리 아파트고요. 제가 이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영상을 찍을지 모르겠지만 캐나다 내에서 이사가 이렇게 어려울 줄. 저희가 원래 이사를 오려고 했던 정해진 유닛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유닛이 이중 계약이 되면서 빨리 입주할 수 있게 된 사람에게 다 넘어갔고 저희는 이사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거의 통보같이 받았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이사하는 이 계약서를 쓰고 그랬던 모든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일 제대로 일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팔로우업을 했었거든요. 문득 어느 날 아침에 이거 한번 팔로우업을 해보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집은 다 나가고 없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계약한 그 집이 이미 제가 사인한 그날 이전에 다 나갔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나는 무슨 유닛을 두고 계약을 한 건지. 근데 어쨌든 이미 나간 유닛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쪽 측 잘못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머물 수 있는 템포러리 아파트를 잡아주고 그 유닛이 혹시나 캔슬되면 저한테 넘겨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일 처리를 이렇게 별로 그렇게 달갑지는 않았고 귀찮은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혀 다른 유닛을 어제 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것도 다른 문제지만 무빙 업체에서 저희 짐을 3주째 안 갖다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되게 텅 빈 이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는 거를 짐 들어오기 전에 MT 아파트먼트 투어 같은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제 현 상황이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옆에 이 큰 문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소음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스토리지 룸 같은 곳이에요. 이렇게 스토리지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고 따로 신발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공간에다가 신발장을 두고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각 개별 유닛 난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일러실처럼. 그리고 이 문 뒤로는 이렇게 키친이 있습니다. 뭐 깔끔한 화이트
스톡으로 되어 있고 뭐 실버 마감이고 뭐 다 나쁘진 않아요. 이런 스톡이랑 오븐 그리고 전자레인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식기세척기도 삼성 거. 삼성이라고 써져 있어요. 굉장히 스토리지 공간이 많아서 저희가 따로 막 오르가나이즈 할 때 막 공간이 없어서 스트레스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키친은 뭐 이 정도면은 아주 큰 발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마음에 들고,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피처가 이거예요. 한국 분들한테는 이게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네, 정수기를 쓰는 사람을 저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제가 브리타를 썼었어요. 매번 필터 주기를 체크하는 것도 좀 번거롭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조금 불편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아이스까지 나오는 정수기를 쓸 수 있어서 이거는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어제 이사 가는 집에도 이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뭐 딱히 뭐는 없는데, 여기도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나올 수 있는 팬트리가 크게 있어요. 제가 진짜 이삿짐이 안 와서 너무너무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잘 챙겨 먹고 있는 이 영양제들 일찍 올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로드트립을 계획하고 있었으니까 아마 햇빛도 많이 받고 그럴 거야 해서 이 멜라노가드만 챙겼었어요. 근데 원래 제가 콜라겐 부스터랑 같이 먹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한 3주째 콜라겐 부스터를 못 먹고 있어요. 짐이 안 와서. 아무튼 멜라노가드는 요즘처럼 이제 자외선이 쨍쨍할 때는 꼭 챙겨 먹고 있고, 그리고 딜런이 아주 좋아하는 오메가3 이것도 하루에 하나씩 꼭 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비타민 D. 그리고 요새 알러지를 달고 살아요. 이 알러지 약도 항상 여행 파우치에 챙겨 다니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아일랜드가 엄청 커요. 아마 제 예상에는 한 7풋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훨씬 커진 저희의 새로운 리빙룸이 이 뒤에 있어요. 그리고 너무 좋은 거는, 제가 올드 아파트먼트에 살 때 가장 싫었던 것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싫었던 한 가지가 이 에어컨을 창문에다가 인스톨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AC도 되는 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좋아진 것도 하나, 저희가 예전에 살던 바로 이전에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노을이 지는 게 보이는 서양이었는데, 빛이 아무리 잘 들어와도 좀 집이 대체적으로 어두컴컴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게 내 가구가 전부 다 좀 무채색이고 회색이고 이래서 그런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실링 라이트, 판 라이트가 있냐 없냐의 차이가 엄청 그 집 분위기를 좌우하더라고요. 물론 정말 라이팅이 중요하다는 거는 잘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올드 아파트먼트 설치하고 그러고 싶은 에너지는 없었어요. 블라인드가 이렇게,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디자인의 블라인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저희가 블라인드도 설치하기가 싫어가지고, 왜냐면 여기는 블라인드가 한국에 비하면 좀 많이 비싸거든요. 돈을 쓰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임의로 종이로 이렇게 왜 접어 만드는 블라인드를 해서 썼었는데, 그거를 확 잡아떼고 왔죠. 이사 완전 끝난 날. 아, 이사를 시작한 날. 어제 제가 구매한 거 하나를 보여드리자면, 앞으로 저희가 허브를 키울 요 팟을 샀어요. 오늘 딜런이 일 보고 돌아오는 길에 로즈마리랑 민트를 사가지고 와라 라고 제가 주문을 걸어놨는데, 제대로 사올지? 아무튼 여기가 거실이었고,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딜런이 드디어 오피스를 갖게 됐어요. 원래는 저도 오피스를 갖고 싶었지만, 저희가 투룸 옵션으로 오게 된다고 하면 이번에는 딜런이 이제 졸업하고 첫 자유를 느끼는 시기니까 일을 시작하기도 하고, 저희 집에 이제 가장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공간을 양보를 했죠. 이곳은 제가 웬만하면 터치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누군가와 같이 살아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는 습관이랑 꾸미는 취향 같은 게 다르잖아요. 근데 여태까지는 저희가 방도 베드룸 하나였고 거실에서 저는 일했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거실 전체가 거의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이제 가득 차긴 했는데, 제가 좀 중성적인 가구들을 좋아했다 보니까 딜런도 큰 불만이 없기는 했으나, 딜런만의 좀 프라이빗한 공간을 가져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딜런의 정리 습관이랑 정말 안 맞아요. 저는 딱 있어야 될 곳에 예쁘게
예쁘게 착착착 입는 게 좋은 사람인데 딜로는 좀 자유분방하게 정리를 하는 사람이어서 제가 그거를 항상 좀 거슬려 하는 것도 있었어요. 베드룸에 들어가면 딜런 이제 거기다 책상을 두고 공부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눈에 거슬리는 것. 여기는 조금 자유를 주려고 하긴 하지만 지금도 이렇게 널브러뜨린 딜런의 물건들이 조금은 거슬리긴 하지만 문을 닫으면 이제 안 보이니까 라고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거실을 지나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마스터 베드룸이에요. 사실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저희가 어머님 댁에 마더스데이 때 들렸다가 다행히도 에어매트리스를 가지고 올 수 있게 돼서 그나마 저희가 조금 잠은 잔다. 근데 이 에어매트리스도 딜런이 워낙 무겁잖아요. 저에 비해서 에어가 무거운 쪽에 더 이렇게 꾹 눌릴 테니까 뚜루루루루 굴러서 딜런 옆에 이렇게 착 붙게 돼요. 아무튼 베드룸은 그래요. 워킹 클로젯이에요. 원래는 저희가 벽장으로 미러드 클로젯밖에 없었는데 그게 제 옷을 감당하기에는 좀 너무 작았고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좀 워크인 클로젯이 있어서 저도 뭔가 옷을 예쁘게 잘 놔둘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워킹 클로젯을 지나면 마스터 베드룸 엉수잇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여기서도 좀 좋아진 거는 좀 그래도 여유로운 이 세면대가 생긴 거. 그 세면대 밑에 이런 좀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 여태까지 캐나다에 와서 한 5년 동안 엄청 올드한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게 감사해요. 그래서 요즘에 뭐 템포러리 아파트이기는 해도 그래도 만족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 살짝 거슬리는 이 아이는 제가 샤워볼을 화이트로 사고 싶었는데 딜런이 기사를 못 참고 본인이 이제 사왔는데 제가 언젠가 리플레이스를 할 생각입니다. 여기까지가 다예요. 더 이상 뭔가는 없고 뭐 여기 템포러리 아파트에서 다른 아파트로 또 이사를 해야 된다는 게 엄청나게 피로감이 들기는 한데 그래도 3개월을 언패킹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텅 빈 공간에서 지낼 순 없으니까 언제 올진 모르지만 짐이 도착하고 나면 아마도 가구를 배치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비포 앤 애프터 랜선 투어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그러면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브이로그로 후다닥 돌아올게요. 빠이.